이제 운동보다는 주방에서 하는 일이 더 많아졌으니까 고기를 한 200kg에서 400kg 정도 작업을 하면 200kg 양이 이 테이블 반만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많은 고기 작업을 하니까 손목이라든지 손마디마디라든지 그리고 계속 이렇게 작업하니까 예전에는 춤을 추면 이렇게 어깨를 폈다면 지금은 이렇게 많이 말렸구나. 굽어지는 거예요. 오래 서 있으니까 이제 발족증이라고 해야 되나? 뭐 예, 막 해볼까? 이게 예,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아치가 예. 그러면서 그 병형이 생긴 게 이제 그 엄지 발이 이렇게 튀어나오기 시작하면서 앞치가 무너지니까 엄지 발이 튀어나오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요즘 이제 허리나 목이나 이런 게안 좋아져서 같이 치료는 받고 있어요. 미카엘도 이미 이게 그럼요. 맨날 이렇게 일을 굳어있는 거예요. 하시니까. 아니, 지금 어쨌든 은희 씨 상태가 약간 한마디로 보면 약간 시한폭탄 같아요. 언제 팡 터질지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도 다 모든 에너지를 다 쓰고 나면 언제 팍 쓰러지는 거. 이것도 팍 터지는 거죠. 시한폭탄 같고. 두 번째는 새로 이제 레스토랑 시작하셨는데 그것도 어쨌든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뭐 표현을 해보자면 시한폭탄. 그 다음에 어쨌든 재혼 부부니까 또 이번 결혼은 노력해서 정말 그렇죠. 행복하게 정말 잘 살아야 돼.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노력하는 게 맞는데요. 또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 거죠. 마음을 더 잘해야 돼뭐 이러니까. 더 잘해야 돼. 네네. 그런 면에서 지금 아내가 약간 지금 아, 과부하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과부하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내인 은희 씨는 남편이 우리 미카엘의 케어, 돌봄이 진짜 필요한 상태예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아니, 저는 왜 우리 미카엘이 중요한 것들을 지인들한테, 아는 사람한테 많이 맡기고 뒤로 좀 빠져 있었을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 몇 번의 실패를 경험하셨잖아요. 그렇게 가까운 지인이 아주 큰 돈을 가지고 이렇게 또 떠나셨고 또뭐전 부인도 뭐 맡기긴 했지만 그때도 물론 결혼 관계니까 당연히 맡기셨겠지만 이런 몇 번의 좀 실패를 경험하면 미카엘 자신이 본인이 결정한 거에 대한 자신이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해도 결국 안 좋네. 그러면 한국말도 서툴고 한국 글도 서툰데 내가 혹시 또 그런 것들 중요한 서류를 처리했다가 또 실패를 하면 어떡하지? 또 실수를 하면 어떡하지라는 마음도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믿을 만한 사람이 정확하게 처리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혹시 그런 마음도 좀 있으세요? 그런 것도 예 조금 많이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예. 내가 그 책임을 안 맡는 게 결과가 그렇죠. 좋겠다. 예. 그게 뭐 단지 귀찮거나 뭐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는. 그러나, 약간 이거는 제가 뼈골 때리는 얘기를 할 건데요. 고국에 사신 것보다 지금 더 많은 기간을 한국에 사셨거든요. 네. 그리고 결혼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배우자가 있고 여기에 이제 터전, 뿌리를 내리고 여기 가정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어를 더잘 배우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가정을 이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두분 사이에 또뭐 아이가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아이를 양육하셔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한국말을 배우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필수죠, 필수. 네, 선택이 네. 아니라 필수. 네. 사실은 조금 내가 고마운 게또 있으니까 왜냐면 아내 원래 직업이 하고 꿈이하고 다 포기하고 그냥 내 꿈이랑 지금 따라가고 있으니까
많이 고맙고요. 미안하다고도 많이 하고 있어요. 원래 애들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었거든요. 뭐 발레나 뭐. 근데 그거 다 포기하고 지금 주방에 들어가서 지금 양파 썰고 감자 깎고. 그래서 미안해 여보. 아, sorry. 지금 은희밖에 없어요. Oh, I'm obsessed. 나 쓰레기통에 꺼내줬어요. 사는 게 마음 편하게 만들고 싶은 게 있으니까 안 좋은 얘기도 많이 받고 안 좋은 게 너무 많았으니까 나 때문에 당신 너무 아파서 너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하고 근데 나는 포기 안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아. 맨날 챙겨주시는 거 내가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너무 죽을 때까지 우리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고마워요. 아내분이 미카엘 씨의 이 영상 편지를 보고 눈물을 잘 컸네. 아니 미카엘은 자기 거 영상 편지 해놓고 왜 본인이 이렇게 울 것 같아요? 아, 저 원래 우는 편이에요. 우는 편이요? 영화 봐서 영화 볼 때도 저희 잘 울어요. 박사님. 네. 진짜 천하태평. 우리 미카엘 해결책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드리는 제안인데 네. 네. 두 분이 들어오셨을 때도 이렇게 입을 맞추셔서 깜짝 놀랐어요. 이 두 분한테는 키스 대화법. 키스? 네. 와, 더요? 오. 지금부터 더요? 아, 네. 아, 근데 약자입니다. 아. 키스의 K는 keep. keep. I는 it. it. keep it. 그다음에 S는 short. short. 두 번째 S는 and simple. 아. 그러니까 뭔가 이제 만약에 트럭이 오기로 했는데 안 온다. 그러면 당신이 얼른 친구들한테 트럭을 좀 빌려줄 수 있니? 당신 그건 알아봐. 이렇게 조금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할 수 있게. 네네, 할 수 있게. 그렇지, 그렇지. 할 수 있는 것만 딱 주는구나. 네. 그렇게 하시면 좀 그 부분을 나누게 되고 훨씬 또 서로가 서로 의지하고 네. 같이 살아가게 되는 거니까 좋죠. 네. 짠! 네. 용기를 부탁해를 미카 셰프님. 은희 거다. 저 이거 너무 갖고 싶었어요. 네. 오늘 이렇게 상담받아 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미카엘? 아, 예, 앞으로 조금 많이 더 많이 노력 많이 해야 되니까 잘해야 될 것 같아요.